이번 시간에는 19회 실무시험 문제 풀겠습니다. 강남 상사는 의류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의류 판매하는 개인기업, 업종을 항상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읽는 겁니다. 개인기업입니다. 의류 판매하는 것이므로 의류가 상품이 되는 거죠. 자, 1번 사업자 등록증 보고 수정하는 거죠. 곧바로 프로그램 보죠. 자, 프로그램.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이죠? 예,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예, 첫 번째, 회사 이름은 강남상사고, 개인사업자라고 그랬는데 법인으로 되어 있네요. 좌측을 봐보세요. 예, 이거 개인으로 바꿔요. 우측에서 내용을 계속 확인합니다. 예. 사업자 번호 보시고, 과세 유형 일반 과세. 예. 계업 연어올릴 풀렸네요. 예, 고칩니다. 예, 주소 확인하시고, 예, 종목 보시고, 업체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가 틀렸네요. 맨 밑에. 예, 종로를 강남으로 바꿉니다. 됐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남 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계정 과목과 금액을 보고 하나씩 확인하는 거죠. 예. 쭉 봅니다. 자, 미수금 틀렸어요. 35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등록이 안돼 있죠? 예, 밑에 빈칸에다가 입력하는 거죠. 예, 209번입니다. 차량 운반구 거. 800만 원. 그 다음에 우측에서 계속 보면 단기 차입금이 100만 원이죠? 예, 틀렸어요. 예. 1000만 원으로 돼 있으므로. 차변약계하고 대변약계가 일치되는지, 지문하고 일치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3번이죠? 1번. 강남 상사의 정기분, 바드럼과 지급범, 기말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요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요를 클릭합니다. 좌측에 바드럼 누르시고 확인하겠습니다. 광주 상사. 광주 상사. 금액 고치시고 270으로. 그 다음에 부산 상사는 맞고요. 대구 상사가 입력이 안돼 있죠? 네. 상단 툴바에 코드를 눌러가지고 F2 코드를 눌러서 대구라고 친 다음에 대구 상사를 선택하시고 150을 입력하고 차익이 0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다음 좌측에서 지급범을 누르시고 다음에 확인해요. 서울 상사, 인천 상사. 인천 상사의 금액이 틀렸죠? 고치고. 그다음에 하나전자 맞네요. 예. 차익이 0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3번에 2번은 예,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기초 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아, 일반 거래처 탭에다가 예, 지문에 제시된 대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그랬으니까 예, 주소만 입력하십시오.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 자, 7월 7일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대한무역에 상품 300만원어치를 매출하고, 예, 상품 매출이죠? 계약금 30만원을 차감한. 자, 매출하고 관련되므로 계약금은 선수금입니다. 나머지를 자기압수표로 봤다.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죠. 자,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 예, 채무의무로 거래처 대한무역을 넣으시고, 30만원. 차변에 자기압수표 현금이죠? 현금. 270만원. 자, 대변에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7월 19일입니다. 한세 상사로부터 받으러 1,000만 원이 만기 도래하여 추심 수수료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 예금으로 봤다. 만기 시에 그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수수료비용, 판매 관리비,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받으러움이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8월 21일입니다. 날짜 바꾸시고 영업부 김소희 사원이 8월 1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다.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 체명은 생략한다. 8월 1일 출장 갔을 때 가지급금 잡은 거고요. 지금 출장 갔다 돌아와서 정산하는 거죠.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변의 여비교통비 금액 계산하면 48만 원. 50만 원 줬는데 48만 원만 썼으므로 차변의 현금 2만 원, 대변의 가지급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9월 6일입니다. 일일 상사의 외상배입금 17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으로부터 받은 약소보험을 배서 양도하다. 외상매입금 받으러움이죠. 네,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대한무역이 되고요. 차변의 외상매입금으로 들어갑니다. 251번 일일상사 넣으시고 네, 채무의무로 거래처 넣으셔야 돼요. 네, 대변의 받으러움 네, 대한무역 네, 거래처 입력에 주의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9월 30일 영업사원의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17만 5천 원, 네, 소득세 등은 예수금이죠. 차감한 잔액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사원통장으로 자동 이체하다. 차변의 급여 이렇게 되는 거죠. 200, 그뗀거 대변의 예수금 17만 5천 원,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10월 25일입니다. 날짜 바꾸시고 부영 상사의 업무용 차량 운반구를 500만 원에 처분하고, 가로에 보니까 취득원가 1200만 원, 감가상각누계액 400만 원이네요. 그 1200에서 400을 빼보세요. 800만 원이죠. 이를 장부금액이라 하잖아요. 800만 원짜리 500에 팔았으니까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겠죠. 이걸 항상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숙지하신 다음에 분기하시면 좋습니다. 대금은 300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그랬는데, 동전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죠. 현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달 후에 나머지는 받기로 했어요. 1개월 후에. 판 물건이 상품이 아니므로 이건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어볼게요. 차변 다 넣고 대변 넣는 방식으로. 차량 운반구 감가 상각 누계 209번. 400. 그 다음에 동전 발행 당좌 수표 현금 300. 자, 그 다음에 1개월 후에 받기로 한 거는 미수금이고, 예,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어야 되죠? 200. 전체 500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손실이에요. 300만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네, 대변에 차량 운반구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11월 11일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500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50만원과 취득세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되는 재비용은 토지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그 수수료 50만원하고 취득세 60만원, 즉 110만원을 토지로 처리해야 돼요. 토지 대금 5000만원에다 110을 더해서 5110만원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한 거는 대변의 당좌예금이고요.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이런 말은 이제 차변 대변을 넣으라는 말인데, 여기서 차변 대변이라는 말은 차변 다 넣고 대변 넣으라 이런 말입니다. 이걸 차변의 토지 대변의 당좌예금, 차변의 토지 대변의 현금 이렇게 넣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예.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죠. 우리가 배운 대로 평상시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11월 11일 차변의 토지는 그 수수료하고 취득세를 합쳐서 51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5000만원. 대변의 현금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11월 27일 의류 판매를 위한 광고 전단지를 한국기획에서 제작하고 전단지 제작비 60만원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이 전단지 제작비의 목적이 광고잖아요. 광고. 광고비로 처리가 돼야 돼요. 광고비가 광고 선전비잖아요. 자, 그래서 차변의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대금은 나중에 주기로 했으므로 대변의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네, 미지급금은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겁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번. 8월 10일 거래처 광주 상사로부터 외상 매출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거래는 실제로는 부족한 사업 자금 운용을 위해 3개월간 한세 상사에서 차입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회수한 게 아니라 차입한 것이다. 제1단계 날짜를 입력해요. 수정하고자 하는 날짜 8월 10일 외상매출금 회수한 게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고 그랬으므로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를 바꾸면 돼요. 외상매출금을 갖다가 단기차입금으로 바꾸고 그 거래처를 광주상사한테 외상매출금 받은 게 아니고 한세상사한테 차입한 것이니까 한세상사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과목과 거래처를 변경합니다. 3개월간이니까 단기차입금입니다. 자, 그 계정과목 외상매출금을 3개월간 차입인 단기차입금으로, 거래처를 광주상사에서 한세상사로. 2번 보겠습니다. 8월 22일입니다. 영업부에서 광고용 전단지 인쇄비용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회계처리의 실제 내용은 관리부 직원의 명함 인쇄비용으로 확인되다. 자, 명함을 인쇄하면 도서인쇄비인데 광고선전비로 처리됐다고 그랬으니까 광고선전비 계정을 도서인쇄비로 바꾸면 돼요. 도서인쇄비 판매관리비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결산정리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수정분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기간 미경과분 이자 수익을 잡았는데 아직 경과가 되지 않은 거니까 다음 연도 이자를 말하는 거죠. 그 40만 원이 올해 이자 수익으로 처리돼 있대요. 그럼 이거 이자 수익에서 빼가지고 차감을 해서 선수 수익으로 변경해야 되죠? 그래서 수익을 이연시켜야 되는 겁니다. 차변의 이자 수익입니다. 대변의 선수 수익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퇴손충당금은 기말 매출 채권 예상 매출금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이 문제하고요. 그 4번에 기말 재고자산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동시에 나오면 어차피 시산표 가야 되니까 합계전의 시산표에서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입력하시는 게 빠릅니다. 합계전의 시산표 12월 31일 가셔서 먼저 퇴손충당금 계산부터 해보죠. 외상매출금 잔액 1억 1868만 원 곱하기 1% 빼기 외상매출금 퇴손충당금 잔액 12만 원. 그 숫자 106만 6800원을 써놓고 받으러 온 잔액 6320만 원 곱하기 1% 빼기 받으러 온 퇴손충당금 잔액 8만 원을 계산해서 써놓습니다. 55만 2천원이죠. 그리고 4번도 어차피 이렇게 시산표에서 풀어야 되니까 합계전의 시산표에서 풀어야 되니까 4번도 확인해요. 상품의 잔액 1억 3695만 원에서 빼기 거기 380을 합니다. 그러면 1억 3315만 원이 나오겠죠. 그게 팔려나간 매출원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되셨으니까 한 번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 2번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대손상각비 두 개를 합쳐서 161만 8800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106만 6800원. 대변에 받으러 온 대손충당금 55만 2천원이죠. 예, 3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826만 8560원이고 실제는 828만 6160원이다. 그 차익의 원인은 알수 없다. 결산 시에 현금 시제 파악을 할 경우 적시 부족하면 잡손실, 남으면 잡입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현금 과부족 계정은 회계연도 중에만 쓰는 거고 결산 시 보고서에 표시할 수 없으므로 결산 시 현금 시제 파악할 경우 그 차액은 잡손실 잡입으로 처리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장부보다 실제가 더 많으므로 잡입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잡입이 돼요. 입금으로 입력하면 빠르니까 입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대변 넣어도 돼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잡입으로 넣어도 됩니다. 17,600원이죠, 차액이. 네, 그 다음에 그 4번은요, 아까 계산해놨어요. 결차 결두로 넣는 문제죠. 자,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계산한 거, 1억 3,695만 원 빼기 380한 거, 대변에 결대. 이렇게 하시고, 상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장부조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4월의 외상매출금 회수 금액은 얼마인가? 외상매출금 회수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면 외상매출금 장부 대변을 보면 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어요. 현금이 아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계정별 원장이죠. 날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 외상매출금. 4월에 외상매출금 거래 내역입니다. 차변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고 대변은 회수했을 때죠. 회수하면 대변에 쓰는 것이므로 회수된 거두번 있어요. 4월 9일, 4월 16일 이렇게 두번 있잖아요. 두개 합쳐서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올개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봉유생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월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이 많고 적으냐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예, 총계정 원장을 클릭합니다.
1월부터 6월을 넣으시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 네, 계정에 판매 관리비 복리후 생비 넣으시고, 우리 회사가 도매 소매업이니까 판매 관리비 복리후 생비입니다. 자, 복리후 생비 금액 비오니까 차변에 있는데, 가장 많이 추출된 오가 그 금액은 얼마니까 숫자 제일 큰거 찾으면 되죠? 네, 3월이고,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6월 말 현재 유동부채 합계액은 얼마인가?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예, 다른 데서도 조회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평상시 봤던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죠. 보통은 좀 어렵게 내기 위해서 전기말 대비 유동부채 그 증가, 감소액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번에 그냥 6월 말 현재 유동부채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간에 6월 치시고 유동부채 금액을 확인해서 답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7,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